안녕하세요. 최농장입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건강 관리하시고 도움이 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인선출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 유인선 작업을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수 있을까? 많은 고민 끝에 여러 가지 기둥도 박아보고 했으나 많은 손이 필요합니다. 사방으로. 그렇지만 또한 다시 더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생각 끝에 기둥을 5m 간격으로 박아서 미니 단호박이 잘 타고 올라올 수 있도록 유인선 작업을 오늘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미순. 지금 어미순만 타고 올라오고 있고, 지금 이거는 아들순. 이게 손자순은 더 따줄 겁니다. 따주고. 작업하기도 유인선을 파이프를 박아서 했을 때더 쉽게 할수 있고 많은 손이 필요가 되지 않습니다. 파이프를 두 개, 현재 세 개를 아침에 1시간 동안 세개 박고 또한 팽팽히 당겨지도록 쇠말뚝을 박아서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유인선 줄에 어미 가지 유인선을 해주었고, 또한 아들 가지 유인선, 잘안 보이시죠? 어미가지 타고 올라갔고, 또한 아들가지 이렇게 타고 올라가도록 유인선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기 바라며, 저는 8시까지 아내랑 가게 문 열기로 매일같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2시간은 안 되고 1시간 반 정도 작업하고 지금 마치고 갈 겁니다. 이상 최 농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이상으로 최 유통이었습니다. 최 농장이었습니다.